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여유가 1인데? 습관성 손등 같은. 나이스. 어, 이렇게 눌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 다음 준비 안 하고 있잖아. 때려놓고 다음 네. 준비 안 하고 있잖아. 때리면 당연히 그 드라이브가 날라오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 그거 받아줄래? 어? 무현이가 받아줄래? 니가 받아줄래, 무현? 그래서 조금 말려줘. 욕도 해도 되거든. 욕 다 나가거든, 그대로. 굿샷, 굿샷. 오, 역시. 밑에 잡으면 안 됐지, 위에 잡아야지. 준비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냥 이 준비 있잖아. 이 준비. 그러니까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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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준비잖아. 좀 더 당겼어.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우리도 못 들었는데. 오케이, 굿. 나이스, 나이스. 오. 오, 굿샷. 오. 오, 좋아, 좋아. 지금처럼, 지금은 준비 자체가 치고 스윙을 하려는 준비가 되잖아. 스윙이 안 되면 앞에서 치거나 아니면 밀어서 상대편이 밀리면 앞에서 찾아가서 끝낸다던가 이런 준비 동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숨소리 왜 이렇게. 그치, 그치. 오, 좋아, 좋아. 실수하더라도 자꾸 누르는 연습을 해야 돼. 밑으로 눌러내야 돼. 그치.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았어. 그치. 방금 같은 그런 볼 뭔가 안 맞았잖아. 그러면 그냥 가볍게 툭 쳐놓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다음 볼 다시 노리면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좀만 쉬었다 하자. 세긴 세다, 근데. 확실히 세요, 공이. 힘이 좋은데. 힘은 좋은데. 조금 자세랑 높은 거랑. 그거. 체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몸이 알이 많이 되겠네. 아니,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옛날보다는. 근데 뭔가 한 개를 엄청 세게 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제 치고 나서. 말해줘. 그냥 말해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 한 개, 공 하나를 치고 나서 다음 공을 너무 세게만 치려고 하고 있어서. 그죠? 코스로만 보내도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 치고 나서 다음 거를 잡으려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하나를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치고 다음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원래 첫 구가 원래 안 끝나요. 잘 생각하면 예전에 말했잖아요. 100이면 연결 동작이 안 된다고. 70, 80, 70, 80 뭐 이렇게 조절하다가 찬스가 되면 그때 100. 거의 100인데 연결 동작이 될 정도만 그쵸, 사용을 하는 거지. 될 정도만? 응. 절대로. 이게 너무 100을 사용해버리면 다음 동작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게 안 떼는 거 떼지 말아야 돼.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긴 한데 그 개념이랑 그럼 쳐야겠네. 뗄 수 있지만 쳐야겠네. 좋은 볼을 네. 할 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프라인에서 슛 세게 때릴 수 있잖아.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앞에까지 골문 앞에까지 빌드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프라인에서 슛을 세게
근데 이제 만약에 찬스볼이 70, 뭐 80 이렇게 움직이다가 연결 동작을 하다가 내가 100을 때릴 찬스볼이 왔다. 그때부터는 끝내야 되면 100, 100, 100으로 무료 붙여야죠, 그때는. 맞아. 근데, 제가 모든 공이 다 그런 공들이. 그죠. 좀, 아, 그죠. 다 찌개돼서 없는 공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만약에, 그 동작에서 더 세게 때리면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그, 이 공을 만약에 때릴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정도 스피드로 만약에 움직일 것 같으면 100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조절을 해야 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스윙 좋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이런 거야. 뭐 축구로 치자면 패스가 있고 슛이 있잖아. 그러면 패스 파워를 기른다고 생각해봐. 패스의 파워를 기른다고 생각해봐. 패스는 짧지만 파워가 세게 좀 가게끔 할 수 있잖아. 근데 너는 지금 다 슛, 슛, 슛 이러니까 동작이 다음 동작이 나오기 힘들잖아. 제일 좋은 게 맞아. 제일 좋은 게 지금 내가 이걸 치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70으로 치는데 얘는 100으로 느끼게 그렇게 공을 쳐야 돼. 나는 70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 이 게임 100이면 난 70만 쳐도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100으로 쳐봤자 여기서는 지금 50으로 받고 있잖아요. 30? 그냥 힘 풀고 30. 힘 풀고 30이래. 그러면 나는 100으로 계속 치고 있는데 얘는 30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나는 동작이 커지고 네트에 많이 걸리거든. 그걸 반대로 만들어야 돼. 내가 치는 공이 70인데 얘는 100으로 느끼게끔. 그러면 나는 연결 동작이 계속 되는데 내가 100이 돼버리면 연결 동작이 안 돼버려. 때리고 내가 이렇게 직선 들어갈 테니까 직선 받아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때렸어. 빵 때렸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윙이 요 스윙 안에서 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패스의 파워나 짧게 파워를 키우는 짧은 스윙에서 뭐 예를 들면은 잽이랑 포커스 있잖아. 큰 동작이. 후기야? 미안해. 뭐 어쨌든 큰 동작이 있고 작은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짧은데 이 잽의 파워를 키우는 것처럼. 저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그래서 이제 대신 파워를 줄였잖아요. 파워를 줄였으면 코스를 선택해야 돼. 근데 파워를 줄였는데 코스를 선택 안 하면 더 쉽게 날라와. 상대방 더 쉽게 받으니까 파워 줄이고 코스를 선택한다 생각해. 아, 줄였으면 그치. 다음 이렇게 저렇게 코스를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기가 더 힘든데 그냥 나는 똑같이 치고 있는데 그냥 파워만 줄여버리면 여기는 더 쉽게 받. 그럼 게임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써서 왔다 갔다 하는 강이 없네. 강도 강인데 너가 좀 슛으로 하면 안 되네. 슛이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브 쳐봐. 드라이브를 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아무리 이렇게 일자여도 이렇게 미세하게 되고 이렇게 미세하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얘가 공격인 거야. 같은 드라이브지만. 그렇지. 거기서 이제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이제 선택지가 얘가 더 많아지는 거지. 난 수비적인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픽살이 맞은 것만 뿐인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쳐봐. 이렇게 치고 있죠. 여기 안에서 서로 이 짧은 거 안에서 몸 말고 이 악력은 100을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이거 얘는 100을 사용하고 있는데 몸은 100이 아니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찬스볼이 보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해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 이러면 이제 내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야. 유리한 상황 되면 이제 파워를 확 더 밀어붙여 갖고 얘가 끝낼 수 있게. 그거 아니면 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 치다가 코스를 선택하다 보면 공이 좀 천천히 오는 게 보여 눈에. 그럼 그거를 100으로 빨리 가던가.